오늘 이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가운데는 판호 발급 얘기를 꼽아봤습니다. 4년 만에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판호 발급. 판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판호. 판호 좀 알려줘, 판호. 찬호가 아니라, 박찬호가 아니라 판호 발급. 네.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돼가지고 아주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오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판호. 한호인가요? 한호 아니고 판호요. 네. 판호가 무슨 말이에요? 네.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패밀리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입니다. 이거 판호 아닙니다. 코코몽이님. 판호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에 이제 게임 관련해서, 네. 게임 관련해서 중국에 판호라고 치면 나오나? 여기 이렇게? 판호? 네. 판호. 판호 사전에 안 나오나? 어학사전에? 중국 판호. 판호. 잘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게임의 판매 허가죠. 판매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판매 허가. 그러니까 우리를 판허. 우리를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매 허가. 그게 이제 판호. 예를 들면 중국이니까 우리랑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판매 허가를 내주는 게 이제 판호인데요. 판호가 이제 중국에서는 게임에 관한 게임을 유통시키기 위한, 우리나라는 게임할 때 지금 정부가 이거 판매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허가를 내주나요, 안 내주나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민주국가에서 누가 뭐 정부가 하라 마라 해요? 그런데 중국은 게임을 유통시킬 때, 판매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내자 판호가 있고 외자 판호가 있습니다. 내자 판호는 자기 중국 기업들에게 쭉 가려가지고 뭐 선정성이 너무 낮거나 폭력적이거나 중국의 공산당의 그 비유에 맞지 않는 거는 리젝시키겠죠? 판매 허가를 내주는 거고. 외자 판호는 우리나라 기업처럼 일본 기업처럼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 올때 중국 내에서 판매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이제 판호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지금 이제 드디어 판호가 열렸습니다. 이 얘기는 4년 동안은 왜못 내줬느냐?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 사람들 중국 뒤끝 장렬이잖아요. 예, 이 판호 막아버렸고요. 또 한국으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막아버려가지고 이제 개인 관광객들만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판호를 드디어 4년 만에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조금 더 보면 사드 갈등 이후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중국 진출길이 열렸다. 그래서 컴투스의 게임 서머너스 워 천공의 아레나가 외자 판호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날 공개된 어제일 거예요. 아마 공개된 이 판호 명단에 총 42개의 외국산 게임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판호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 열렸다고 보는 건데 다만 한편에서는 한알령이 정말 풀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너무 좀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인즉슨 워낙 이제 중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하나 내준 걸 가지고 물꼬가 트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심은 아니지만 네, 전망이 좀 엇갈린다. 완전히 이제 뭐 열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주장도 항상 뭐 모든 것에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뭘 볼까가 더 중요한 건데요. 뉴스 팩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전해드렸고. 그러면, 자,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쨌든 기다려서 판호가 발급된 게, 이제, 이 국내 게임 업체에게 판호가 발급된 게 나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엄청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좋은 소식이죠. 예. 한알령의 이제 해제로 볼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한알령의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요. 사드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 판호 막힌 거는 뭐, 유도 아닙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 완전히 중국에서 철수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롯데가 그 한국에 사드 배치 골프장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찍혀가지고 롯데그룹은 완전히 중국에서 아주 이 중국 놈들이 아주 뒤끝장렬이니까요. 뭐 대국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롯데는 완전히 뭐문 닫았고 철수했잖아요, 철수.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제 오늘 판호를 내준 것이 물론 이제 4년 만에 처음 내준 거지만 컴투스에 굉장히 그 한한령 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수순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손을 잡아야, 한국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왜? 왜 한국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 시진핑 방한 나오는 것도 이제 바이든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트럼프야 뭐 자기 혼자서 뭐 김정은도 만나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면 뭐 친구라 그랬다가 그 다음날 뭐 또, 뭐 법상 뒤엎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 쉬운 거죠. 트럼프는 중국에서 상대하기가 좋은 비즈니스맨인데 근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맹을 강화한다. 한국, 일본 다시 껴안고 그러면 한국의,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방한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올 겁니다. 시진핑. 올해는 어렵겠죠? 국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 초, 예, 혹은 봄 되면 시진핑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판호 다음에 이 한한령 해제의 뉴스는 뭐라고요? 단체 여행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그다음에 크루즈선 허용해지는 거. 요거 하면 여행주들도 굉장히 탄력 받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신호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줘 보세요. 한한령이 해제될 거로 보이는지 판호 관련돼서 네, 판호 관련돼서 조금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판호가, 오늘 판호 발급 관련해서 수혜주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 크게 보면 중국 관련주입니다. 판호는 게임에 대한 판호인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판호를 준다는 거는 이게 게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한령은. 한국과 중국의 국가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중국 관련주가 다 들어가는 건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게임주죠, 게임주. 예. 판호, 게임에 대한 판매 허가이기 때문에 판호를 기다리는 게임들이 무지하게 많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잘 알려진 것들이 이런 거랍니다.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눌려 있잖아요. 액션 스퀘어의 삼국 블레이드, 위메이드의 미르4는 내년에 이제 중국 진출 계획이 있고. 웹젠의 전민기적2. 웹젠은 이미 판호가 막혔기 때문에 중국 업체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 업체가 자기네 내자 판호를 받는 식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뚫고 갔습니다. 그게 7월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이 판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연히 게임주가 관심사일 거고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시는 종목들 공부하시고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뭘 찍긴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뭐 웹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서 많이 갔고, 위메이드 이런 쪽도 많이 보고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 상당히 기대하는 기업이, 저는 사실은 뭐 게임주 가운데는 NC소프트를 제일 좋게 보는데, NC소프트는 사실 판호하고는 별 관련은 없다. 네, 대장시장의 대장주인 건데, 게임 어쨌든 중국의 판호 발급은 1차적으로 중국 관련주이고, 그 다음에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사실, 자,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장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판호 발급해서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거냐, 어떤 주식이 갈 거냐를 항상 시장이 알려줍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그 실마리를 시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정부 정책 당국자의 입에서도, 찾고,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지만, 시장이 사실, 시장의 주가와 거래량과 이게 다 답이 있거든요. 오늘 중국 판호가 발급됐다? 제일 강해야 되는 건 뭐냐? 게임주죠.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올랐는데, 아까처럼 그리, 종가로 보면 그리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펄어비스는 강했네. 펄어비스 엄청나게 올랐네. 14%. 펄어비스는 그동안 펄어비스 많이 눌렸었거든요. 펄어비스. 검은 사막. 네. 단일 IP라는 이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눌렸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 많이 올랐고, 나머지 보면 웹젠 3%, 뭐안 오른 건 아닌데 뭐 엔씨소프트 2%,
아까 우리가 이제 컴투스 5%, 6%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른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네. YG 12%, JYP 10%, YG 플러스 7%. 아니,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라니까요. 그런데 엔터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결국은 반할령의 이제 해제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게임이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엔터주라는 거죠.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XX죠.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이 올해 공연을 하나도 못했다. 그런데도 엔터 기업들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음반, 음원 판매하고, 온라인 공연하고, 아주 뭐다 죽을 것 같은 회사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행을 안 가니까. 국내 여행 좀 다녀봐야 안 되는데, 엔터주는 그걸 뚫고 올해 지금 나온다는 거거든요. 엔터주 가운데 탑픽은 우리가 각자 다릅니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시장에서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또제 생각 좀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면 엔터주 가운데는 JYP 엔터. 네. JYP 오늘 10% 올랐죠. JYP도 전고 좀 뚫었네요. 니쥬. 일본 그룹 니쥬가 요즘 니쥬 모멘텀이죠. 니쥬가 need you 뭐 이런 것 같아요. 니쥬가. 예. 그 다음에 YG 엔터. 예. YG가 JYP에서는 높낮이가 낮은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 그 다음에 우리는 YG 플러스 지난번에 또 곽영훈 부장님 나와가지고 좀 봤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엔터주 가운데 봐야 할 종목이 한 종목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죠. 예. 차트 보이십니까? 예. 입니다. 예. 이게 무슨 차트입니까? 얼마 그리 역사가 되지 않은 시초가에 엄청 올랐다가 35만 원을 찍고, 네, 14만 원까지 떨어진 예입니다. 예, 예 얘기 좀 이따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 봐야 된다. 반면에 여행, 카지노, 화장품, 면세 이런 쪽은 이제 한한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사람이 이동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행,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사람이 와야지 뭐. 화장품, 중국에서도 그렇고, 면세 같은 경우는 좀뭐 따이공들이 와서 사간다고 해서 면세 호텔 주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오늘 판호 발급과 관련된 한한령 기대감에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게임주와 엔터주, 그 가운데서도 엔터주를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차트에 나오는 예 얘기는 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게임주도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예,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지금 상장한다고 해서 지금 주관사 잡으려고 지금 그 크래프톤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또 상장하면 또 엄청나게 이 바람이 한번 불겠죠. 예, 비키투 아라파샤님 눈치챘어요. 네, 검은 사막. 아, 검은 사막도 보면 참,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바람불이 했는데 결국은 판호도 막히고 단일 IP라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넘느냐가 이제 문제이죠. 예, 게임주 넷마블도 그렇게 참못 가는데 넷마블도 사실 역량은 있는데 넷마블도 보면요 무겁잖아요. 근데 넷마블은 좀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넷마블이 그 BTS 빅히트의 그 주주라고 해서 여기서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본업이 아니라 지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른 거고요. 그 코웨이도 넷마블 겁니다. 지금 코웨이. 예. 코웨이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좋은 캐시 집에서 정수기 회사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정수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코웨이 쓰실걸요. 코웨이 지금 옆길로 좀 셉니다만 코웨이 같은 경우도 이런 배당 흐름이나 캐시플로우 보면 굉장히 쌀때 사면 좋습니다. 넷마블. 근데 넷마블은 뭐 이제 무거운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서 4년 만에 판호가 발급된 이야기, 과연 수혜주는 무엇일까 얘기를 오늘 뉴스로 살펴봤습니다.